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 표결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립이 어려운 장애인 의원들의 어려움이 계속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체 의사표결이 가능해집니다.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국회의원 등을 위한 거수표결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립이 어려운 장애인 의원은 기립표결이 아닌 거수표결이나 다른 의사표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체 의사표시 방식이 있음에도 기립표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일부 장애인 의원들의 장애를 부각시키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포함해 총 114개의 안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체육진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육은 당사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닌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기능을 갖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체육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 이용 가능한 시설과 지원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에 불과해 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60.1%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담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 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인 스포츠 인권센터 설립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설명입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이종성 의원은 법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체육 활동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전국 곳곳을 돌며 장애인 당사자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전국 릴레이 정책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는 국회 본관 앞에서 장문현답 릴레이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장문현답은 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줄임말로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정책을 선순위 과제로 검토하기 위한 전국 장애인 정책 투어입니다. 특히 내년 1월 초까지 전국 곳곳을 돌며 장애인 고용과 이동권, 건강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롯한 중앙장애인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애인 정신건강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정신건강을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현안과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서비스 지원책과 방안을 논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원선 부연구의원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백종우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심리 문제 해소를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진행됐으며 장총련 유튜브 채널 세바우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2021 바르게 살기 운동 충남 회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뜻을 모았는데요. 조은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일 보령 문해회관 대공연장에서 2021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남도 회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남도 협의회와 보령시 협의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대회는 바르게 살기 운동 창립 32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한 32년 저출산 극복은 충남형 더 행복주택으로 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도내 15개 시군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대회는 식전 공연과 2022 보령 해양 보드 박람회 및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남도 홍보 영상 상영에 이어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도정에 4대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또 반드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될 과제인 우리 극심한 사회 양파를 대해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자.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어르신 앵커 충남을 만들자. 또 국가의 난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IQ 있는 충남을 만들자. 또 나가서 기업과 있는 충남을 만들자는 4대 목표량 해서 지난 3년 6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만약 충남도정이 커다란 성과가 있고 나름대로 알찬 결실을 맺었다면 여기에 함께 계신 바르게 살기 회원님들이 관심과 성원 덕분에 참석하고 이 자리를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앞으로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 충남 도민들이 화합하여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컬링과 함께하는 생활체육문화 송년회가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한 송년 자리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3일 의정부 컬링 경기장입니다. 의정부 시민공감 주관 경기도 컬링연맹 후원으로 생활체육문화 송년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지역에 정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컬링이 많은 우리 의정부 지역 시민과 타 지역의 시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가교육이 됐습니다. 2018년 개장한 의정부 컬링 경기장은 지상 2층 243석의 관람석을 갖춘 국제 규모의 시설로 아시아 최고를 자랑합니다. 의정부의 국내 최고의 컬링장이 있다는 것이죠. 컬링의 대중화를 저희가 앞장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컬링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다들 너무 즐거워하시고 하나하나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거에 새롭고 또 이게 국제대회까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우리 컬링의 대중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공감이 앞장서겠습니다. 송년회는 의정부 시민들이 컬링 경기를 직접 체험도 하고 팀을 구성해 경기도 합니다. 컬링 체험 코칭과 경기 진행은 경기도청 컬링팀이 맡았습니다. 컬링은 이 스코틀랜드에 유래돼서 캐나다에 이제 활성화된 종목인데요. 이렇게 남녀노소가 같이 어울려서 게임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의정부 컬링장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컬링 송년회는 시민들이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민간 주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에 다양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컬링에 올려 관심이 많았거든요.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고 이게 이렇게 운동이 많이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가볍게 몇 번 문지르고 그냥 돌만 던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운동이 많이 돼서 또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강호들을 격파하며 국민들의 인기를 모았던 컬링을 생각하며 의정부의 스포츠 자원 컬링장을 활용하며 동계 스포츠의 메카 의정부로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특별한 송년회였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가 올 한해 여수시 아동에 3억 원 후원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가 2021년 한해 여수시 아동 226명에게 3억 원가량의 다양한 후원활동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박수봉 전남지역본부장은 지난 8일 여수시를 방문해 권호봉 여수시장에게 후원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복지시설 여수보육원과 삼혜원 전남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 저소득가정아동에게 주거환경개선과 교육비, 의료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성기업인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8일 전남도청에서 전남 경제성장의 주요 주체인 여성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살피고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다양한 업종의 10개 여성기업 CEO가 함께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남 지역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여성 CEO를 격려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위드 코로나 시대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성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남도의 청년 마을로 사업 지원을 통해 청년 고용이 늘어나고 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으로 생산성과 성장 동력 기반을 갖추는 등의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여성기업 지원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에 위치한 도성마을은 1975년에 생긴 한센인 정착촌입니다. 그곳에 있는 에그 갤러리에서 하나운 시인의 영가를 모티브로 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부터 여수 에그 갤러리에서는 개관 기념으로 박동화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성 영가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한센병을 앓았던 하나웅 시인의 영가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 총 15점이 선을 보입니다. 작가는 도성마을 곳곳에 폐축사, 슬레이트 지붕, 담벼락, 소나무길에 녹아든 시간의 흔적을 독특하고 풍부한 색감으로 화폭에 담아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도성 영가라는 이제 주제로 이 도성마을을 풍경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저는 이제 풍경을 주로 그리는 작가이지만 사실 가장 편안한 그림들을 주로 이제 그려왔는데 이 도성이라는 마을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평안한 곳이 아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나 상당히 좀 차갑고 불우하고 좀 어둡고 이런 풍경이어서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어떻게 한번 표현해볼까 이런 고민은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상태 관장에 의해서 이제 이 도성마을 내에 이제 에그 갤러리가 생기고 박상태 작가도 도성 풍경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그때 한 3년 전부터 도성마을 한번 표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가는 도성마을을 통해 인간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하나운 시인의 표현처럼 꽃같이 아름답고 꽃같이 서러운 존재로 마을 풍경을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서민들의 아픈 삶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작품활동하시는 박동화 작가님의 초대전 도성연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도성마을은 잘 아시겠지만은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한센인들을 이곳에서 같이 삶을 같이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한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정말 힘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아오신 곳이고 앞으로도 이곳에 그런 아름다운 정신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우리 사회에 좀 확산되고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팍팍한 지금 삶이지만은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갤러리가 생기고 또 전시회를 한다고 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깃든 풍경들을 따뜻하게 담아낸 이번 작품들은 내년 1월 14일까지 여수 에그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복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직업체험 과정을 전국 6곳의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실제 기업 현장과 유사한 공단 발달센터 직업체험관을 중심으로 현장감 있는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최근 공단에서 발표한 2020 발달장애인의 1과 3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20만 4,924명 중 11.6%가 중복장애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만큼 중복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단은 중복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특별과정 진행과정을 사례로 출품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상 포상금 100만 원은 중복 발달장애인의 고용 분야 참여 기회를 적극 지원한 장애인단체 두 곳과 본 특별과정에 직접 참여한 특수학교 등 6개 관련 기관의 훈련 장학금으로 나눠 전달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I got everything KTNG 상상마당 홍대점이 지난 10일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13번째, 전국적으로는 71번째 매장으로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KTNG 상상마당 홍대 3층에 위치한 KTNG 상상마당 홍대점은 아이갓 에브리싱 매장 최초 갤러리형 특화 매장으로 매장 내에 상시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과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 개소를 위해 개발원은 카페 기자재와 인테리어 등 설치비를 지원했고 KTNG는 3층 카페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 지원했는데요. 카페 운영은 그라나다 보호작업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4회 연속 IPC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집행위원을 배출했습니다. 지난 13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재준 부회장이 IPC 집행위원에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준 부회장은 제20차 IPC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24명이 출마한 IPC 집행위원 선거에서 최종 10명에 포함됐습니다. 정재준 당선인은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과 2016 리우 패럴림픽 선수단장,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지원단장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현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부회장과 국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아리바이오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집행위원 선거는 각 167개 회원기구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해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형식으로 한 명이 총 10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파슨스 위원장과 주예인 케일 부위원장도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구성된 집행위원회는 역대 최대인 7명의 선수 출신, 5명의 여성 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또한 국제경기연맹과 장애 유형별 국제기구, 지역별 국제기구의 후보가 당선됐고 5개 모든 대륙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변화된 선거 환경 속에서 정재준 후보의 당선으로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 멤버십 사업을 통해서 그간 21만 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멤버십이란 개인과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지난 9월 1일 15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됐습니다. 복지 멤버십의 총 가입자는 477만 2,968 가구인데요. 신규 수급자가 많은 사업은 이동통신 요금 감면 사업, 통합 문화 이용권,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사업 등의 순이며 신규 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지원 대책과 관련해 수급 가능한 복지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2차 개통과 복지 멤버십 전 국민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아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법과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 마련되는 등 우리 사회가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애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서로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온도는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